써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돈이 벌려져서 벌었습니다. 그 돈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뭐하러 보는데? 벌어서 뭐할 건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국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부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불을 보고 돈을 벌어 뭐할 건데?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잘 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들과 동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선교사 그냥 많이 뽑아서 왔는데 지금 선교사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이 1위라고 도 해요. 그전에는 미국 다음이라고 해요. 여기 점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형통성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한국이 지금 이 세계 선교의 어떤 지평을 이끌어가는 그런 무대에 오르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나라가 돈을 벌게 한 거예요. 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나 혼자 쓰자고 돈을 버는 게 어딨습니까?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을 버는 피아노니 잠깐만 열어 예스 돈을 버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도 쓰느라고 어떻게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 자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불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지만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그렇게 다릅니까? 어떤 데는 악한 아들도 있고 착한 아들도 있고 정말 교활한 딸도 있고 정말 선한 딸도 있고 옆으로 전해줄까? 부모 아래 있어요. 부모 아래 있습니다. 부모의 주권, 부모의 통치권,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사고뭉치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아들만 있고 좋은 자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아들이 부모를 모십니다. 똑똑한 아들은 곁에 없어요. 늘 속썩이는 것 같고 늘 옆에서 부모를 힘들게 했던 아들이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가 병들었을 때 그 부모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아들은 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북한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 우박 같은 자, 광풍 같은 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서로 키우고 있는 것들을